아티스트 여러분은 혼자 오시든 여럿이 오시든 이렇게 각기 각각의 개성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우리 레드카펫의 최대의 재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 아티스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룹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보이즈 여러분 어서 오세요. 와 멋있다. 자 계단 조심하세요. 네, 아 또 이렇게 무대가 꽉 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무대 중앙에 선이 있어요. 선에 맞춰서 서주시면 네 예쁘게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더보이즈 여러분 사이가 아주 좋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밀착을 해서 서주시면 사진이 예쁘게 찍힐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앙에 있는 카메라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께서 굉장히 바쁘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데 여기 잠깐 와주실까요? 야 뭐 그냥 엣지와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우리 더보이즈 여러분 마이크 잠깐 드리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야, 우리 더비 여러분께서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고 그래서 더 반가운데 여기 참석하실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항상 골든디스크에 올 때마다 좀 새로운 무대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설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무대 만들었으니까 우리 더비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 야 좋은 무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혹시 스포일러 가능한가요? 스포일러 네. 저희가 인형이 됩니다. 아이돌이 돼요.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서 계시는 것도 그냥 인형인데 인형이 되신다고요? 진짜 인형으로? 네네네. 야 기대가 되는 더보이즈의 무대 잠시 뒤에 3시부터 기다려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더보이즈 여러분께서도 아마 2022년에 갖고 계신 목표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더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새해 인사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제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더보이즈는 올 한 해도 바쁘게 더비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릴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 손잡고 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 어머 깜짝아. 우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갑자기 옆에서 쿠궁 소리가 들려가지고 쓰러지신 줄 아니죠?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렇게 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더 맞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더보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갖고 계시는 뭐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살짝 들어보고 싶어요. 백스테이지에서도 여러 번 뵙겠지만 네 2022년에는 저희가 더 많은 더비분들을 만나러 이제 뭐 기회가 정말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면 투어도 갈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있을까요? 또 앞으로 저희 더보이즈 2022년만의 그런 색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더비들 마음을 녹여줄 테니까요. 올해도 많이 기대해주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살짝 들었습니다. 컴백을 하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컴백에 대한 스포일러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보이즈 여러분 오늘도 정말 화끈한 무대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대 준비 잘 하실 수 있게 이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여기 계단 조심해서 턱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턱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